왜 그래 예쁜이? 아 이뻐. 아파트 우편물로 가끔 이런 쿠폰이 들어와요. 예전에는 이거를 잘라가지고 지갑 속에 쿠폰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지금 이거는 버거킹인데 버거킹 쿠폰 검색해서 이미지 가시면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굳이 이제 뭐 맥도날드 앱이나 이런 거 안 깔아도 이런 이미지로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익스파이어 기간이 남아있는 거를 검색하셔서 이제 오더 하실 때 햄버거 세트 뭐 몇 번이요 뭐 이렇게 뭐 와퍼 주니어 뭐 콜라 2개 프라이 2개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여기 보면은 남바가 있어요. 요거는 안 보여. 6639 이거는 9041. 그래서 요즘 다 드라이브 드루로 주문하시잖아요. 그 주문할 때 나는 뭐 이렇게 9041 쿠폰 넘버 9041 그러면은 얘네가 요거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제할 때 899 결제하고, 굳이 쿠폰을 달라고 안 하니까 쿠폰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할 때 또 쿠폰 넘버 이걸 원하시면 9041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쿠폰북을 이거 굳이 이렇게 컷 해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어떤 거는 익스파이 기간 지나도 해주더라고요. 쿠폰 넘버만 말하면 쿠폰 넘버 몇 번 이렇게. 내일 발렌타인데이인데 저는 병원에 가서 발렌타인데이 기념 연주를 하고 내일 점심 햄버거 먹고 와야지. 제가 안 사고 잘 버티는 것 중에 하나가요, 또 지퍼백이에요. 지퍼백 안 사고 그냥 뭐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봉투를 잘 보관해 놨다가 적절하게 잘 사용해요. 물론 이제 지퍼백 요런 거 음식을 또 나눠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오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잘 깨끗하게 설거지 해놨다가 또 재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냉동식품 요런 거는 굉장히 좋아요. 뭐 재질이 이런 지퍼백 이런 거 못지않게, 못지않은 게 아니라 훨씬 좋죠. 네, 이런 거는 뭐 냉동식품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작은 거 용도가 더 좋고요. 그래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급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이렇게 막 뜯었거든요. 막 뜯으면 여기가 이렇게 금방 사용 못하게 뜯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위로만 예쁘게 잘라주시면 사용하기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뭐 냉동실에 넣었다가 여러 번 사용해요. 또 세척해서 많이 지저분하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해서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이렇게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접어서 모아 놓습니다. 차곡차곡.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용도가 참기름 병, 참기름을 사더라도 큰 걸 사잖아요. 주부들은 이제 아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리필 병에다가 담아 놓고 참기름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좋아요. 큰 것들은 이렇게 쑥 깡통 담아서, 참기름 깡통 담아서 이렇게 봉인 딱 해가지고 보관하기 참 좋고, 뭐 설탕 포대 이런 것도, 밀가루나 설탕 포대 이런 거 한번 뜯으면 양념병에다가 담아 놓고 또 이렇게 봉해 놓잖아요. 그럴 때 꽉 봉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무밴드로 한번 꽉 묶어서 이런 거에, 뭐 밀가루 큰 거는 이런 거에다가 한번 더 넣고 그 다음에 꽉 봉해서 이렇게 보관해 놓습니다. 고춧가루 같은 것도요, 한 번 더. 고춧가루 같은 거는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락으로 한 번 돼 있더라도 한 번 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죠. 밀가루, 설탕 뭐 이런 거 포대에 한 번 더 공기 안 통하게, 냄새 안 배게. 냉동실에 들어갈 때 냉동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니까요. 또 설탕 같은 경우는 개미 같은 거 또 주위에 몰려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여기 넣어가지고 보관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아이스박스에 물건 할 때 여기다가 물 넣어가지고요.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요 채 얼리세요. 요거 채 얼려서 요거 그대로 아이스박스에 같이 넣으면 훨씬 더 이동할 때 신선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요거 냉동식품 담았던 요 비닐은 굉장히 좋아요, 용도가. 그래서 버리지 말고 여러분도 이렇게 꼭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파는 지퍼백, 이거보다 훨씬 튼튼하고 좋습니다. 아주 아주 좋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필요할 때 써요. 여기는 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서 진짜 요 세면대하고 이 쏙꼭지만 바짝바짝하게 빛나도 기분이 참 좋잖아요, 화장실 들어올 때. 근데 요 안에가 물때가 자주 끼고 기름기 이제 세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때가 자주 껴서요. 빨래통에 수건 다 이제 세탁하기 전에 보내잖아요, 빨래통으로. 그럴 때 여기다가 치약, 안 쓰는 치약 살짝 묻혀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닦여요. 치약 냄새. 또 소매 이렇게 뭐 클렌징 워터나 각질 제거제 아니면 스킨에 묻혔던 솜 이런 거 닦은 다음에 요거 그냥 버리잖아요. 요거 한 곳에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저도 요거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항상. 안 보이나? 이렇게 모아놔요. 좀 지저분한 게 있는데 이렇게 모아놔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마르겠죠. 네. 말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물 살짝 묻히면 요 성분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렇게 요거 그대로 한 번 더 닦이면 여기가 너무 반짝반짝하게 진짜 예상외로 여러분 너무 잘 닦여요. 여기 안에 이제 뭐 그 화장품 성분이 남아 있어서 진짜 반짝반짝하게 잘 닦입니다. 그래서 바로 버리지 마시고 이것도 한쪽에다가 한번 모아놔 보세요. 진짜 물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화장솜으로는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요. 치약 같은 거는 이제 마음 먹고 좀 청소 좀 할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또 제가 요즘에 그 콜라겐 요 앰플 다시 먹고 있어요. 콜라겐 다른 거 다 먹어봐도 또 이거만한 것도 없지 싶기도 하고, 요거 먹으면 뭐 4000ml 콜라겐을 액상으로 섭취할 수 있고, 요 안에 또 실리카 성분이나 비오틴도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또 요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뭐냐면 제가 손이 다시 이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파지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구부리질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이 손가락도 약간 지금 비틀어졌죠. 이 안으로 이렇게 말리게 비틀어지고, 요거 이렇게 휘고. 오른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관절이 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먹어보려고요. 이 MSN이 도움이 돼요, 관절 통증에. 그래서 MSM을 먹으면 관절 통증도 저는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콜라겐 생성 자체를 도와주는 또 이 물질이기 때문에 요거랑 비타민 C, 요거를 사실 먹기 위해서 요것도 필요한 것 같아. 이게 조합이 너무 좋아서요. 다른 음료에 이걸 이렇게 뭐 넣어서 먹으면 아,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가루 콜라겐도 용도가 좋잖아요. 그래서 가루 콜라겐 먹으려고 주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잘 먹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게 좋은데, 이 액상도 단점이 있어요. 너무 달어. 너무 달아서 500ml에는 이렇게 두 번에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1리터에다가 그냥 아예 전 타요. 이렇게. 한 거 아까우니까. 물 1리터에 넣어도 달아요. 답니다. 아주 좀 덜 달게 만들면 참 좋을 텐데. 맛은 뭐 불량식품 맛 나죠. MSN을 일단 넣어요. 아이고, 세 통 까야 되겠다. 이런 거 이렇게 깔 때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 가요, 전. 손 아파. 내일 또 피아노 쳐야 되는데 오늘 좀 많이 먹어두려고. 비타민 C. 비타민 C도 좀 많이 먹고 싶은데 다른 음료수에는 잘 안 맞아.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물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막 맹물을 잘 못 마셔요. 억지로 먹긴 하는데 이게 막 습관처럼 하루에 2리터 이렇게 막 채우기는 매일매일 하기는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하루 이틀은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요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요거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진짜 얼음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시면 진짜 맛있죠. 여름에 정말 좋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콜라겐이랑 MSM이랑 비타민C를 좀 많이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막 찾다가 가격 대비 이 조합이 제일 좋다 생각해요. 손이 아프니까 이게 굉장히 신경 쓰여요. 뭘 못하겠어. 일단 아무것도 못해. 뭐 가위질이라든가 음식할 때 칼질이라든가 뭐 뚜껑을 열어야 된다 할지, 또 무거운 냄비 같은 거 들 때, 설거지 할 때, 다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부터 확인해요. 이렇게 주먹이 오늘은 얼마나 지어지나. 그래서 그냥 아니 이렇게 손이 붓지? 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전에 손가락이 좀 아팠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요 마디가, 첫째 마디 여기가 좀 아팠거든요. 예전에 손목 좀 아팠고.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근래에 반지를 못 끼겠는 거예요. 반지를 끼면 너무 불편해. 불편하리만큼 반지가 작아졌어. 여기에 맞던 반지가 점점 이제 반지가 익숙해지고 하니까 여기에도 맞고, 오른손에도 맞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에도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자리에도 반지가 안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도 못 빼. 그만큼 손이 와, 이렇게 내가 손가락이 부었지 라고만 해서 손 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흘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외출할 때 반지 좀 껴야 되겠다, 너무 안 끼는 것도. 그래서 하늘 딱 드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반지가 너무 커가지고 저희 엄마 반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밖에 못 꼈어요. 저희 엄마가 또 손이 굵으셔가지고. 근데 엄마 반지를 껴보니까 이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 좀 굵잖아요.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손마디가 좀 굵어졌다 생각했지, 내가 이게 관절염이 오나? 이 생각은 안 하고 싶었나 봐. 안 했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되고 하니까 나 진짜 이게 이상하구나. 손가락 통증이 좀 서서히 오는 게 정말 이상하구나 느껴서 요즘에 마사지도 해보고, 손 마사지 기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이 붓고 더 아프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에 손 좀 담그고 있으면 그나마 아픈 게 제일 빨리 풀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난 게 MSM을 내가 전에도 효과를 많이 봤었으니까 MSM을 다시 먹어보자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한국 같으면 병원에 달려갔죠. 여기서는 바로 이 정도 가지고 병원에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또 여기는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 스페셜한 병원을 찾기도 힘들고, 또 주치의를 만나서 1차적으로 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번거롭고, 예약도 한 3개월 후에 2달 후에,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아무튼 미국에 사는 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미국에 살아? 한국에 들어오시지. 근데 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은 여행은 가고 싶은데 살기는 그래도 미국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는 그거는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또 미국에 사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살고 계시겠죠? 저도 그렇고요. 일단 아주 개인적인 거 빼고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자면 일단 없는 사람들이 살기 좋아요. 그래도 병원 이런 거 빼고는 그래도 빠듯하게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미국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빠듯하게 버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제가 한국에 살았다면 아이 대학 보내기 전에 그 학원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그래도 여행 좀 다니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저 스포츠 정도 즐기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골프 다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게 또 골프인 것 같고, 여기 분들은 한국 분들 골프 거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행도 아주 뭐 돈이 많아야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만 먹으면 또 여행하고, 한국에서 힘들었던 무슨 저는 뭐 레저를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그래도 한국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미국에 사는 게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미국에 있으면 뭐 외롭다는 거 어쩔 수 없이 외롭죠. 외롭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볼 수 있는 게 뭐 가족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유튜브를 했을까, 그런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상의 기록이더라도 제가 보니까 영상이 74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취미나 어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일단 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대신에 여러분하고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를 하니까 또 친구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 차 마시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있고, 이렇게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실하게, 제가 막 성실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성실하게 꾸준히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해외에 살고 있는 적적함,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삶을 기록하면, 이게 영상이 남잖아요. 어쨌든 이게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이게 삭제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예전 영상 이렇게 보면은 이때 이랬구나, 이때 이랬구나, 여기를 여행을 갔었구나, 그런 것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 기록을 보면서도 추억을 하곤 해요. 뭐 하려다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아무튼